그것이 황교안의 정의인지. 용기 피소가 무슨 말씀입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공감병이었던 병사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되기도 했고 부정청탁법인가요? 그것 때문에 대법원에 재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분을 영입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귀한 분이다. 마치 따로 모실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과 아버님의 마음은 자신의 아이들이 또 누군가의 육군 소장이 갑질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군대에 보내기 싫을 겁니다. 정말 귀한 분인지 그리고 그것이 황교안의 정의인지 되묻고 싶습니다.